당초 2024 코파 아메리카는 남미 국가 에콰도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에콰도르가 자국 내 사정을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한 바 있다. 이후 페루와 미국이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미국에서 대회를 열겠다는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. 미국은 지난 2016년에도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를 개최하는 등이 대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바 있다. 더욱이 2024 코파 아메리카는 메시의 국가대표 은퇴 여부와도 직결되는 대회라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. 메시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좀더 뛰겠다는 뜻을 밝혔고, 현실적으로 볼때이 코파 아메리카가 대미를 장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. 메시는 아르헨티나에서 국민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데, 국가대표로 또 다시 우승을 한다면 은퇴가 미뤄질 수도 있다. 카타르 월드컵은 메시의 라스트 댄스로 알려졌지만,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은퇴를 번복했다. 마흔을 바라보는 메시가 전성기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많은 축구 팬들의 평이다. 그러나 메시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다.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경험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. 메시는 우승의 기쁨 속에 국가대표로 더 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. 자연스럽게 메시의 다음 은퇴가 점쳐지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대회는 2024년에 열릴 코파 아메리카다.